양아치는 동양과 국어를 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동양아치가 줄어서 생긴 말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로는 행실이나 인성이 불량한 범죄자를 지칭하는 말로써 일반인들 사이에도 행실이 저지르면 양아치로 불립니다. 양아치는 폭력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소한 이유에도 폭력을 쓰고 허세가 매우 심하며 가끔 꼰대 같은 성격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얕잡아 보이면 자신이 당한다는 사고 방식에서 기인하며 사실상 치외법권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도덕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한지라 사소한 시비를 거는 집들도 서슴지 않습니다. 양아치는 도덕 풍속이 문란한 환경에서 살아왔거나 그런 환경을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착 같지만 남의 권리는 자신을 위해서 가볍게 착취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역지사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도 행실이 저지르면 양아치로 불립니다. 예를 들면 정치활동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들이나 지적장애인들과 노약한 노인들한테 더러운 짓을 시키며 이용해 먹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자신들이 꼬드기며 동참시켰던 이들을 팔아먹고 인간방패로 쓰다가 자신들과 상관없는 척 바로 등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며 내쳐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고 뻔뻔하게 국회의원 금배지를 아직도 달고 있는 그 사람,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을 등쳐먹고 호의호식했던 전 광복회장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양아치는 자신의 이득, 특히 금전적 이득이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해지는 것을 위해 약을 팔거나 개수작을 부립니다. 심지어 함께 행동한 사람을 팔아먹기까지 하는 행위들, 자신의 잘못의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뻔뻔하게 전가시킵니다. 양아치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만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바로 발뺌을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돌아서면 뒤통수를 치는 양아치는 강약약강 지론이 있어서 자기보다 강하고 우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로 굴복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반면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가 약자인 점을 무기삼아서 못된 짓을 일삼는 경우에도 양아치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경제규모 세계 10위 대한민국 사회 속에 너무도 뻔히 보이는 양아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직주행을 하면서 남들의 시선과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양아치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좀먹는 기생충들입니다.